자, 이 지금 리뷰 테스트 여기 부분 쭉 볼게요. 첫 번째, 처음에 들어갈 거는 may 해봅니다. 자, 다음은 would. 세 번째, must not. 네 번째는 can't. 일단 앞에 부분까지 부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틀린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5번에는요, your cat 다음에 must have climbed up the tree. 자, 다음은 we 6번 we might have met somewhere before. 7번은 Kate can't have told me a lie. 일단 여기까지. 자, 더 나가면 좋겠는데, 먼저 여기 중에 틀린 거 먼저 확인 좀 하고, 우리가 또 해볼게요. 자, 번호 불러주세요. 틀린 거 번호. 6번, 5번. 자, 나머지는 괜찮나요? 7번도. 자, 5, 6, 7번에 대한 내용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주어진 문장이, 나는 확실하다. 언제입니까? 시제가 현재죠. 근데 중요한 건, 너의 고양이가 그 나무에 올라갔었다라는 건 확신하다.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야?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조동사, might, can't, must 중에 일단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건이 can't와 must입니다. 그럼 서로 반대죠. 반대. can't를 쓰면 can't의 뜻은 뭐뭐 일리가 없다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라는. 확실하게 아니다는 뜻이고,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실하게 맞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might는 확실 정도가 한 50%?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거는 조동사가 강한, 뭐야, 긍정의 추측을 나타내는 뭐가 되겠어, 뭐가. 네! 바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must 바로 뒤에 이렇게 climb up 이라고 써버리면 이 시제랑 자 너의 고양이가 지금 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같은 현재 시제가 돼버려요 지금 둘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건 지금이지만 일어났던 사실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뒷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이 추측의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추측의 과거형. must든, might든, can't든, 한 시제 과거를 쓰는 방법은 그 뒤에 have plus, 뭘 쓴다? pp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p 뭘 쓰면 되겠습니까? climb 이란 단어 pp. climbed up the tree라고 쓰시면 첫 번째 문장에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그것과는 다르게 나는 확실치 않습니다라는 거는 확실성이 확 떨어지죠. 그죠?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는요,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확실치 않다는 것은 둘다 지금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적이 이전에 있다라고 한이 부분은 현재 완료는 시제가 같아요. 틀려요. 시제가 다르죠. 이거는 다른 시제, 이전에 과거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역시 추측도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약한 추측인 might라는 조동사를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추측하는 건 지금이지만 만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행동은 과거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have plus pp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might have pp. met somewhere before라고 쓰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만요. 자, 7번은요. 일단 나는 확실하다라는 형태. 그러면 강한 긍정이죠. 강한 추측이죠. 그런데 뭐냐면 케이트가 사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이 지금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어. 그런데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거는 현재인데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죠. 서로 시제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한 추측이지만 부정적인 추측으로 거짓말을 나한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수 있는 can't라는 우리가 조동사를 쓸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중에 그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can't have pp, tell pp 뭐 told me a lie라고 쓰시면 우리가 오늘 해석해 보면 뭘까? 케이트는 했었을 리가 없다야. 나에게 거짓말을. 이해되시죠? 요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 요번에 배웠던 문법 중에 제일 핵심인 부분이에요. 알겠나? 자, 동영상 다 녹화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겁니다. 자, 이제 8번은 근처에, 이거 이제 우리가 채점만 할게요, 그냥. 8번은 There used to be a lot of trees. 9번은, 자, yesterday 뒤에 my friend had to apologize to the professor가 됩니다. 10번, 자, 뭐뭐 해주시겠어요? 란 말로 will you pass me the stapler? 이거 내용들만 그대로 이 단어들만 조합해 쓰시면 되니까. 11번은요, 어떻게 됩니까? We had better not miss the start of his presentation. 이 됩니다. 자, 이거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혹시 하신 분들 중에 틀린 거 번호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10번. 10번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왜냐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will을 써야겠죠, will. will도 가능하고 조금 더 공손한 편일 때는 would도 가능하죠. 그 다음 누가? 너, will you? 너 나한테 건네주시겠어요? will you? 건네다, pass. 누구한테 건네냐? me. 뭐를요? 그, the stapler. 쓰시면 되게요. 이거는 오히려 나는 별로 그렇게 큰 걱정 안 하는데, 물론 틀렸으라도. 자, 11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표현. 못 마는 게 낫겠다는 영어로 뭐야? head, better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head, better라는 단어는 이 1번, 2번, 이두 단어가 반드시 뭐 되어졌을 때, 하나로 이렇게 합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두 개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부정어를 쓸 때는 이 단어 중간에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이거 뒤에, 그러니까 head, better, not이라고 여자리에 쓰셔야 되고, 우리가 head, better 뒤에는 뭐가 들어가?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못마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은 놓치지 않다. 영어로 miss가 놓치다는 뜻이니까 you had better not miss. 나머지 the start of presentation 쓰시면 답이 되겠죠. 요거는 실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일단 12번부터 17번 일단 제외하고 왜냐면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18번부터 채점하겠습니다. 18번에 3번. 19번에 2번, 20번에 5번. 다음 페이지. 틀린 부분 찾는 건데 이것을 얼마나 맞췄는지 그거를 조금 나도 애매하니까 일단 틀린 부분 체크만 할게요. changed.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나? 21번에. should change로 바꿔야 됩니다. 자, 맞추신 분도 있을 거고. 22번에는 자, I'm used to라는 문장은 없어요. 이때는 이 m이 빠져야겠죠. 뭐뭐 하곤 했다고 할 때는 m을 쓰면 안 되죠. 자, 요것도 아까 should change 쓴다라는 걸 일단 적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23번. 우리가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은 우두가 아니고 아 should가 아니고 우두가 돼야겠죠. 우두가.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겠지. 우두 레더.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인데 우드와 레더란 두 단어가 합해야지만이 못 마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뜻이니까 not은 그 뒤에 쓰신다라는 거 이건 당연하죠. 자, 그다음 24번은요. I should have eaten so much는 해석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배불러. 더 많이 먹지 말았어야만 했는데라고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니까 should를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뭘 써야 돼? should not have가 돼야 됩니다. 자, 틀린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25번, must가 아니고, 이때는 뭐가 돼야 돼요? 22번은.
must not이 돼야 되지 않나? 25번. 그 다음에 26번은, 요것도 하나 여러분 알겠네. needs not이 아니고 s를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27번. 컴퓨터 조금 이상하네. 27번에는 may, must. may라는 조동사랑 must라는 조동사 같이 쓸수 있어요? 안 되죠. 이때는 유일하게 뭐를? must는 바꿔 쓸수 있죠. 뭘로? have to로. 그래서 may, have to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번이죠. 28번은 자, found가 아니고, 왜? couldn't는 조동사잖아요.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래서 이때는 find로 바꿨어야겠죠. found를 쓰면 안 되지. 그죠? 요거까지.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나머지 29번은 1번, 30번에 4번까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자, 설명이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18, 19, 20은 없어요, 문제? 자, 21번. 또. 23번. 23, 29. 29. 더 없나요? 안 했죠, 이 뒤쪽에. 오케이. 일단, 알았습니다. 나는 30번까지 요거 4개를 해볼게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일단 21번부터 확인할게요. 이게 왜 이게 되느냐. 자, 일단 내용 보면, organizer란 말은 그 무엇의 조직 위원이냐, 조직하는 사람들은 demand란 단어 뜻이 뭡니까? 뭔가를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요구했다. 우리가 컨퍼런스 홀을 말 그대로 그 회의하는 장소를 바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 should change가 들어갑니까? 갑자기.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emand라는 단어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뭔가를 누구에게 요구 또는 주장, 그 다음 제안, 추천, 물론 명령의 뜻까지. 이러한 단어들을 나타내는 뜻이 영어의 문장에 이렇게 주 앞에가 사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대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대시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니까 뒤에가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쓰일 때, 자, 바로 여기 부분. 자, 뭔가를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 뭐 있을까? order. 요거는 지금 방금 나왔던 것 같은 demand. 주장은 insist. 제안은 suggest. 추천은 뭐 recommend. 요런 단어들이 문장에 요렇게 대절 앞에가 사용이 됐을 때, 그 뒤에는요, 주어 뒤에 우리가 should를 사용을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뜻으로 should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should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도 should change를 이렇게 가려서 그냥 changed가 아닌 change로만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여기 핵심이겠죠. 단 조심해야 될건 모든 문장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다고 다 should를 반드시 쓰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내용이 이 should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이 해석상 들어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추천했다. 등등등. 모든 이런 단어들 뒤에 should를 쓴다고 그래버리면 나중에 틀리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 기본이니까 거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이거 23번 같은 경우는, 자, 다른 것보단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뭐처럼,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우리가 제안을 상대방한테 뭔가를 할때 쓰는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head matter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무드 레더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 헤드라는 단어와 베어라는 이두 단어는 절대 서로 띄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두 개가 함께 결합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뭔만 하는 게 차라리 낫답니다. 아시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우드라는 단어를 원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레더도 오히려 원만한 게라는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이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뭔만한 게 차라리 낫다가 됩니다. 혹시 단어 뜻을 모르신 분들은 이거 적어주고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으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어를 쓸 때는 캔나처럼 이 사이에 나서 써야지 중간에 쓰, 뭐 헤드 뒤에 나서 쓴다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드레드도 마찬가지. 여기에 쓰면 안 돼요. 두 단어는 절대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낫은 이 뒤에, 뭐 앞에, 동사 원형 앞에 쓴다. 이게 조동사 우드, 레더, 헤드, 베러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골 때리는 게이 헤드는 어퍼스트로피 D로 줄여 쓸수 있죠. 이 우드도 어퍼스트로피 D로 줄여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퍼스트로피 D가 우드의 줄임말인지 헤드의 줄임말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자, 그것도 꼭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인데요. 에? 23번? 아, 이게 그 내용. 미안합니다. 선생님, 23번이죠? 방금 그 내용이.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몇 번까지 가죠? 29번. 자, 나의 컴퓨터가요, 부스란 것은 우리 뭐야, 부트는. 우리 리부스란 말이죠, 부트기. 막 하는 거. 이거 할 필요가 없답니까? 이거 하지 않을 겁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요, something, 자, delete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삭제하다죠? 삭제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뭘 보고요? might는 추측이죠? 그 뒤에 have plus pp를 쓰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을 삭제했을지도 모른다야. 어떤 거야? I, 내가, 하지 말았어야만 한다는 뜻? 그지? 또는 해서는 안 됐어야만 했다는 뜻? 그런 것들을 내가 뭐 했을 때 when I used it 그거를 지난번에 사용을 할 때. 그럼 문제는 지금 뭐냐면 지금 29번의 문제는 지금 부스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부스가 안 돼. 문제는 능력을 할 수가 없어. 왜? 다 지워버렸으니까 필요 없던 거를. 그래서 여기 다음 들어간 내용은 자, 부스 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겠죠. 왜? 할 필요 없다는 말은 다 됐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 이유, 이것만 보고는 알수 없죠. 뒤에 부분 봤더니. 지워선 안 되는 뭔가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그죠? 라는 의미로 문장에 들어가는데, 그럼 B에 들어갈 내용 뭘까요? 자, 여기에는요, 원래 문장 이겁니다. 'Should not have' 요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어디 부분에? 바로 여기 뒤에. 자, 이거에서 그대로 보면 지우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should 뒤에 이렇게 have plus pp가 나오면 과거에 대한 후회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우지 말았어야만 했던 어떤 거를 내가 지워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shouldn't have가 되고 shouldn't have 뜻이 뭐야?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라는 추측을 썼죠. 그래서 A와 B가 각각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요. I'm wondering부터 볼까요? wonder란 말이 뭡니까? 궁금하다야. if의 뜻은 뭘까요? 뭐뭐 인지 왜 이러냐?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난 궁금하다. There is anyway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 내가 적어도 윈도우에 get in은 들어가다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can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꽤 어렵죠? 자, 그다음 30번. 30번 다 고쳐서 했나요? 그러면 답이 지금 여기가 답을 적어버렸다니까 4번인데 왜 4번이 잘못됐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문제가 끝을 내겠죠?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응? 뭐가 문제일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Therefore부터. Therefore 뜻은 따라서. 너는 you should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뭐를? smaller, 더 작은 접시들을. 뭐 하기 위해서? overeating은 과식입니다. 과식을 prevent, 피하기 위해서. 또한, 만약 당신이 먹는다면, while 못 마는 동안이니까, 뭐 하는 동안? 책을 읽거나, watching TV. TV를 보거나 하는 동안에 당신 먹을 때 먹는다면, 당신은, 자, may have been distracted란 말은, 우리가 may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have plus pp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메이뿐만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아주 강한 must, can, could, may보다 좀더 약한 추측, might 같은 것들이 이 소위 추측을 말하는 그 조동사의 강도예요. 머스트는 아주 강한 것부터 50% 정도가 마이트죠. 메이죠. 그런데 이 뒤에 뭐가 붙은다면 이렇게 메이 뒤에 have plus pp가 붙은다면 추측은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등등등.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은 만약 당신이 먹는다면 그 먹는다 했는데 과거 이런 일인가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네가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동안에 만약 당신이 먹는다면, 이거는 과거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may 뒤에 have plus pp 써버리면, 너는 과거에, 자,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distract라는 것은 분리된다니까는, 깜빡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죠? 이게 굳이 되려면, 과거가 아니고, 뭘 써야 돼, 여기가? 그냥, may be distracted. 그냥 동사 원형을 뒤에 적어야지 맞겠죠. 알겠나? 자, 요렇게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